130.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크게 다짐합니다. 국민들께서는 정권에 대한 명확한 시선의 의미도 드러냈지만 또 한국의 부장자는 사실상 모아서 그래서 오늘도 앞에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가 될 것입니다. 올바른 일이 있으면 여야 간의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을 어긋나는 그런 폐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그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해 나가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립은 몰 가치가 아닙니다. 중립은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의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일이다. 늘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닙니다. 구름 위에 떠 있는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 안에 깊숙이 발을 붙이고 국민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해 나가는 그런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무슨 이변이나 이렇게 보지 않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우리 저 국회의원들 또 당선자들이 제 활동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선택했으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관계를 맺어온 국회의원들과 당선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단일화를 하고 그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명이 어디로 쏠렸다 이런 얘기는 언론의 과한 추측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누구를 향해서 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줬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닌데 언론이 너무 과도하게 이야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